보통 50대 초반에 당뇨가 생기면은 일반적으로 이제 하늘색으로 나와 있잖아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당활색소라고 하는 혈당 조절이 쭉 되면서 저 파란색에 있는 면적만큼 합병증 발생 위험성이 생기는 건데, 30대 초반에 생긴 당뇨 환자들은 가뜩이나 당 조절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오랜 기간 동안에 높은 혈당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결국은 남들보다 더 빠른 시기에 당뇨 합병증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부분이 아무래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진짜요. 그 당뇨 관리하는 어르신들은 아예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그렇죠. 건강관리 그러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조심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자, 지금까지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당뇨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젊은 당뇨가 얼마나 위험한지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박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당뇨 질환은 어떤 존재다 정의할 수 있을까요? 예, 당뇨는 사실 뭐 어떻게 말씀드리기가 좀 이렇게 어려운 질환이긴 하지만, 일단은 보이지 않는 적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이르기 전까지는 증상이 없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당뇨를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가장 근본적으로는 비만과 같이 당뇨병이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주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당뇨를 진단을 받았다면은 꾸준한 생활 습관 조절과 또 여기에는 이제 운동과 음식 조절이 들어가겠죠. 이러한 부분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적절한 검사와 함께 정기적인 합병증 검사를 체크를 해서 자기의 당뇨를 잘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죽음의 그림자 당뇨에 대해서 강연을 해주신 우리 김철식 지킬 박사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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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